자, 그럼 김진우 선생님 그리고 안영선 선생님 두 분께서 안전문화 확산의 의미를 담아 사람 먼저, 안전 먼저라는 문구를 멋지게 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텐데요. 힘이 있으면서도 글씨뿐 아니라 여백에까지 혼을 싣는 서예가로 유명한 김진호 선생님 그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사람 먼저, 안전 먼저라는 문구를 써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휘호를 함께 들어주실 내빈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정구창 과장님,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구자행센터장님, 그리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김현옥 사무총장님, MBC 사회공헌실 김영철 부장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사무대장님, 춘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옥순 센터장님,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김기태 센터장님,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유청아 센터장님,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윤주문 센터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빈 분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이제 휘호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빈 분들께서는 휘호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리허설 때 잠깐 연습을 했었는데요. 우리 가족 안심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모두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칠 때 지역 단장님들께서는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내빈 분들께서는 휘호 현수막을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꽉 쥐시고 구호에 맞춰서 힘차게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먼저! 사람 먼저! 안전 먼저! 안전 먼저! 네, 자, 연습이었고요. 자, 붙여야 됩니다. 자, 지금 안 드셨어요. 자, 여러분 연습한 것보다 10배는 더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 먼저. 사람 먼저. 안전 먼저. 네, 정말 안전 실천에 대한 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의지만큼이나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빈분들께서는 라운딩을 위해 좌측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